인류학 이야기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삼국의 건국과 신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 시대가 있었는데 왜 그쪽을 빼고 하느냐는 어떤 시청자의 성원이 있어가지고 그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함으로써 좀 보완을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단군 신화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또 연구도 하고 또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 여러 해석하는 가운데서 조금 색다른 해석을 오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제일 주안점이 뭐냐면 이 토테미즘이었습니다. 토테미즘. 토테미즘이란 게 그동안에 자꾸 좀 미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단군 신화의 경우에 보면 이제 공과 범이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신화에 대한 그 해석하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화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신화체로 쓰여진 역사라는 거죠. 단군 신화는.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라는 쪽도 틀리고 역사가 아니라는 쪽도 다 틀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신화체로 쓰여졌지만 그 뒤에는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오늘날과 같이 사실적으로 또는 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그 상징, 소위 언어의 상징성을 굉장히 그 활용하는 그 서술체였습니다. 신화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 부족으로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상징 기호입니다. 곰과 범이라고 할 때 곰이라는 그 동물, 범이라는 동물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기호화해서 자기 집단을 표시한다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테미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은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토테미즘은 지난 시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첫째로 몇 가지를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토템은 첫째로 이 자연 환경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연 환경. 괜히 뭐 범이다, 뭐 호랑이다, 뭐 늑대다, 뭐 사자다 이렇게 괜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 어떤 환경에서 자연 환경에서 더불어 사는 대체로 더불어 사는 동물들을 기호화하는 겁니다. 뭐 더러 아주 추상적으로 생뚱한 것도 하지만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같이 사는 그 동물입니다. 때로는 뭐 식물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 뭐 생태죠. 생태 환경을 드러내는 겁니다. 생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수법을 썼지만은 사실은 그 자연 환경이라는 매우 그 뭐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자연 환경인데 자연 환경을 가지고 다시 뭐냐면 집단의 상징 기호화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단군 신화의 곰, 범이라는 것은 말이죠. 뭐 곰이란 동물, 범이란 동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곰 집단, 범 집단, 곰을 표상하는 뭐 쉽게 말하면 그, 막 국가, 범을 표상하는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그 사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상징 기호다.
그 사는 생태 환경이다. 이런 걸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이 해독을 해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늘 땅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별이 있는 하늘, 우리가 사는 땅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개 정복 이주민은 말이죠. 이 하늘의 편이 한.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저 멀리서 대개 이제 북쪽에서 우리는 온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아 북쪽 정복 이주민이 정복하러 왔다 침략하러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복 이주민은 천이고 피정복 정복을 당하는 토착민 톡창민은 지단 말이에요. 지 요런 입장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당군신에 뭐 한웅천왕이 왔다 그러면 뭐 환인 환웅이가 하늘에서 왔다 생각하는데 그게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 뭡니까? 반도와 멀리 어떤 지역에서 힘 있는 집단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정복하러 온 거죠. 정복하러 간단히 말하면 그게 뭐 그 이상하게 그 뭐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 만들었다 이거는 그 역사적인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정복 이주민은 천의 입장이 되고 피정복은 이제 지의 입장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천지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천지 일이죠. 결국 이 천지 일이라는 그 하나의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당군신앙이 우리 간단히 말하면 여기 환웅이 이제 왔죠. 환웅천왕이죠. 그죠? 우선에 좀 구조를 이야기하면 환웅천왕이 왔고 여기 이제 뭐 곰과 범이 있다 합시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을 낳았다. 뭐 당군이다. 왕의 당군 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데 이걸 뭐 공과 범이 뭐 결혼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일종의 동맹이죠. 그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맞죠.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정복 집단과 뭐 정복을 당하는 집단, 뭐 침략을 당한 집단 사이가 와서 두 집단이 만나가지고 대개 뭐 대개 보면 전쟁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전쟁만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저쪽에 남자, 뭐 이쪽에 여자 이렇게 대개 정복 집단이 이제 남성의 역할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남성의 역할을 많이 하죠. 왜? 전쟁은 남자들이 오는 거니까. 그죠? 남성의 역할하고. 여기 지 이쪽은 여성의 역할이죠. 여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요런 구조를 알면, 아, 요렇게 되었거나 저렇게 되었거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해석을 잘못하면, 역사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하니까 역사가 나오잖아요. 어디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토테미즘이란 게 그냥 뭐 미신이 아니라 이런 그 자연 환경을 말해주고 집단을 나타내는 집단을 아이덴티티하는 상징 기호로 작용한다. 그리고 대개 천의 입장은 정복 이주민, 지의 입장은 피정복 이주민. 그 천과 지가 만나 가지고 결혼 동맹을 하고 이래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이 단군 신화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단군 신화에 대한 뭐 전반적인 해석을 제가
다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쟁점들, 우리가 이제 쟁점화 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당구신앙의 구조에 대한 이제 견해를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당군신화는 그 여러분 아다시피 그 이련 스님이 이제 상궁유사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사실 알려졌죠, 그죠? 이련 스님이 승이련이죠, 이련 스님이. 이련 스님이 사실 대단한 스님입니다. 우리 그 스님 그러면 우리 뭐 원효대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그 신라 때는 그런데 사실은 고려조만 오더라도 뭐 조금 우리가 덜 익숙하죠. 근데 이련 스님은 그 고려가 이 몽고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힘들 때 존망지출하죠. 국가가 아주 어려울 때 우리 그 소위 고려 우리 민족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궁유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상궁유사를 쓰면서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그 담았습니다. 삼국사기는 대개 보면 그 당시에 그 유가적 합리성. 삼국사기가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유가적. 뭐, 유가적 합리성을 기초로. 그러니까 자기 유가적 합리성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자기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는 뭐, 그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그 신화라는 게 이야기를 들으면 좀 허황하잖아요. 원래 들으면. 공과 범이 어떻게 결혼했냐, 이렇게 하면 허황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상징체계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역사를 끌어낼 힘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 속에 많은 역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어쨌든 유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 썼다면 삼국사기는,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스님이니까 불가적, 뭐 불교적이래, 뭐 불교적. 불교적 입장에서 그 뭐 신화나 전설 이런 것도 쓰고 그 신이한 기이한 이야기다 뭐 이런 기이한 이야기도 넣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일반인들의 백성들의 삶에서 전해오는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도 필요하고 유사도 필요합니다. 아주 그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기나 유사에 대해서 아마 부족한 점이나 어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 이 정도의 역사책을 가져 있다는 게 폭다행입니다. 사실은 전 두 책이 아주 잘 쓰여진 책이라고 봐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이런 정도의 역사책을 쓰느냐 쓸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못 씁니다.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자기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실을 엮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책들에 약간 그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막 대놓고 말이죠. 전부를 부정하고 이래서는 역사적인 태도가 아니죠.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이 당군 신화 이 자체도 당군에 대한 역사라는 것은 이 유사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보완된 거죠. 그러나 이 전체가 아까 그 불교적 입장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을 해석할 때도 불교적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 관점에서 자기 세계관을 통해서 쓰는데 비교적 많은 역사를 그 아우르고 품고 해석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분히 그 불교적 입장에서 이제 섰다고 이제 봐야죠. 근데 그 그래서 그 이 속에서 특히 뭐 스님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생각하면 그 신이하다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하다 할 때 신하고 이자는 이제 다를 이자입니다. 이때는 뭐 다를 이자에 좀 기이하다 이런 이제 입장이죠.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삼국 유사에 실려 있는 그 고조선에 관한 그 고조선 왕검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 사실은 과거에 그 당시에 일행 스님이 쓸 때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책을 근거로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어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이 내용 왕검조선에 대한 얘기도 위서 그 위나라 그 위서에 대개 보면 처음에 보면 위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를 다 해석하는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간의 삼국 유사는 특히 당군에 대한 이야기, 왕검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 민족적 당군도 이제 민족 신앙이라고 그러죠. 민족 신앙적인 입장에서 쓰고 섰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화의 한계가 민족적이라는 거죠. 민족적인 입장에서 섰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이번에 이제 그 민족 신앙적 뭐 그래서 이게 또 나가면 건국신화 뭐 우리 민족을 바탕으로 건국신화를 쓴 거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당군신화에 꼭 그런 것만 있지 않다 말하자면 그 창조신화 그 보통 보면 뭐 창조신화적 요소가 있단 말이지. 창조신화적 요소가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흔히 뭐 우리가 그 바이블, 기독교 바이블의 구약에 보면 태초에 뭐 창조신화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은 창조신화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되게 민족신앙적 또는 그래서 건국신화 이렇게만 봤는데 이 속에 창조신화적 또 샤머니즘적 샤머니즘의 그 우주관이 있다고. 그 종래 해석은 민족신앙, 건국신화 이렇게 이제 그 한계를 못을 박은 거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창조신화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창조신화는 뭡니까? 우주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주관. 그래서 샤머니즘의 우주관이 있다라는 걸 이제 큰 구조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 여기에 조금 뭐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그 물론 뭐 기독교의 구약과 같은 그런 아예 대놓고 뭐 하나님이 뭐 세계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어떤 창조된 세계의 전모를 보여주고 그 전모가 그 우주관이 뭐냐면 샤머니즘적 우주관이란 말이에요. 샤머니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늘 세계가 어떤가를 표현했다면 창조신화 샤머니즘적 우주관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서 이 제가 그 상유세 나온 그 단락을 좀 끊었습니다. 고조선부터 여고 동시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은 이제 건국신화죠. 위서에 따르면 이런 뜻입니다. 위서운.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금이 있었다. 그는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이건 이제 아사달의 설명입니다. 아, 백악이라 하기도 하고, 요건 이제 뭐 부차적으로 좀 설명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이랍니다. 여기 그 지난 시간에 조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선. 이 나라인 거죠. 바로 이 조선이죠. 조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조선입니다. 조선. 우리가 이제 고조선은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그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여기 딱 나옵니다. 그러나 뭐 이때만 해도 이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에서 고와 같은 시기였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전에는 이게 중요한 줄 사실 좀 몰랐어요. 몰랐는데 고와 같다. 이 고와 같다. 이 고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단고라 해서 그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 할 때 요임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임금 이름만 요임금 순임금 말이지만 요임금의 나라가 당이에요. 당이야. 당. 그 우리 잘 아는 당나라 이 같은 자입니다. 같은 자. 아, 중국에는 같은 이름을 쓴 이제 나라들이 나중에 있어요. 그때 이게 당입니다. 당가. 그래서 요임금을 당고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있죠. 이 당고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요임금과 같은 시기의 나라를 만들었다. 세웠다 이거죠. 근데 사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어떤 새로운 착안을 했나 하면 누가 나라를 세웠는데 내가 몇 년에 나라를 세웠다 이러면 되는데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세웠다 그러면 아 다른 나라를 제가 아 내 저 나라와 같은 시기에 내 나라를 세웠어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뭐가 좀 내가 몇 년에 세웠다 하면 되는데 왜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 여고 동시 같은 시기다 이게 이제 사실 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소위 부도지에 보면 실제로 요와 순이라는 게 이 일종의 말하자면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주도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나와요. 반란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전에 어떤 큰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어떤 그 부족 연맹체나 이런 큰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 주도권이 뭐 장자적 주도권이나 같은 게 이게 이 고조선에게 있었던 거야. 그 조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부도지에 보면 이제 그 중국과 한국이 이제 계통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그 농업 생산이 강화되면서 중국 쪽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 소위 이제 저항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아듯이 이 배달국 우리 잘 아는 그
치우천왕 잘 알죠? 치우천왕. 그러니까 그 치우천왕한테 요가 사실은 저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저우국이었는데, 배달국에 그냥 저우국이었는데, 자기 힘이 이제 농업 생산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저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이제 탕록 전투 같은 게 이제 우리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요가 저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종주국인 이 배달국이 저항을 하니까, 그 저우국이 저항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치우천왕이 요를 평정했다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 보죠. 우리 그 소위 동이족 계통은 다 그래 봅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반대예요. 요 임금이 이 치우천왕을 이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간에 그 배달국의 이 배달국 세력과 소위 요를 이야기하는 그 중국, 요즘에 중국 세력. 이제 그 이 쟁패를 하는 겁니다. 뭔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거죠. 그 누가 이기고 졌든 간에 팽팽한 거죠. 말하자면 싸울 만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 임금 쪽에 이제 커진 거죠. 커진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많이 중간에 생략됐지만은 그러한 배달국에 저항한 요라는 게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어떤 중국이 사망 오제랄 때 요라는 게 요임금 순임금 음할 때 이제 오제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 말 끝머리에. 근데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큰 세력이 저항해 나가니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나라를 만들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배달국과 고조선 사이에 어떤 뭐가 있는 거죠, 여기가. 여고동시라는 게 배달국의 힘이 떨어지고 국세가 떨어지고 중국 쪽이 요 쪽이 강화되면서 이제 약간 그 세력 판도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배달국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배달국 다음에 고조선 생기는 것을 아주 그 여기서 비약했다고 봐요. 비약하고, 그래, 중국 그쪽에, 요가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럼 여기 그러면, 이 정통성 있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배달국 계열의 그 우리 동이족 후손들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했다 보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고 동시라는 것은, 배달국과 당군 사이에, 당군 조선 사이에, 있었던 요의 반란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됐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뭐 배달국의 그 영역보다는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중국의 나라가 힘을 가지고 부상했으니까, 좀 어떤 그, 통치하는 영역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환인 때, 배달국 때, 황국 때, 환인 황국 때, 배달국 때, 당군조선 때 이렇게 점점 이제 그 어떤 통치 영역이라가 이게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저는 여기 요 글자가 여고동시라는 것이 배달국과 고조선 사이, 중국 세력 대 동이족 세력의 세력 경쟁에서 판도가 달라진 것을 얘기를 하고 새롭게 고조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요와 같은 시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군 조선을 왜 열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여고 동시 시간적으로 갔다고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왜 여고 동시 요의 당이 요임금과 겨룰 때 그 시기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상당히 그 뭔가 동아시아의 그 이 동이족과 그 뭐 중국 한족
간에 어떤 세력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동이족이 지배를 했는 게 과거라면 이제 그 한족들, 중국 한족들, 이 이제 나선 거죠. 그게, 요는 뭐 저우후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세력이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고 동시, 이게 이 내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일부 학자들이 조금 거론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약간 연대가, 아, 요 나라 건국 연대하고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벌써 그 뭐냐 하면 그 일종의 그 10관 12지가 나와가지고 연대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약간 편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 요게 약간, 조금 두리뭉실을 쓴 것 같잖아요. 자기 나라를 몇 년에 만들었다 이러면 될 텐데, 세웠다 하면 될 텐데, 이게 여고동시라고 해서 지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뒤편에 얘기되는 데서 보면, 한번 봅시다. 같은 시기에 여기까지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국신하고, 여기에 뒤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있죠. 당구망민, 당고가 즉위한 해가, 이게 예를 들면 당고, 그죠? 요임금이죠. 당고라 그러죠. 요임금이 즉위한 해가 50년 경인년이다. 요거가 즉위한 원년은 무진년이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여기서는 본문에는 경인이 되어 있죠. 즉위 연도가 경인년이다 이래 되어 있죠. 사실 경인, 즉위, 당고 즉위 50년 경인 이래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경인년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최대로 보면 즉위한 지 50년 경인년이다인데 즉위한 원년이 이제 무술년이고 그리고 50년 뒤를 따지면 정사년이 돼야 돼요. 근데 경인년이다. 여기 약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치 않은 거죠. 정확치 않은 이유가 왜 그럼 정확치 않느냐라는 게 저는 이제 아까 그리 설명했죠. 요가 세운 나라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뭐 몇 년, 몇 월 며칠 세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근데 왜 그 말을 안 했냐. 그런 게 이제 조금 문제점으로 이제 사실 있습니다. 뒤편에 이제 설명이 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건국시나 요 같은 시기였다의 이제 설명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첫째로 이제 제가 그 의문을 가진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와 같은 연대였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고, 저게 하나의 그 배달국과 고조선 사이에 있는 사이에서 그 중국과 우리 동이족과 중국 그 한족 사이에 일어나는 세력 판도의 변화와 함께 오히려 배달국 때보다는 고조선이 이제 그 통치 영역이 줄어든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의 부상, 중국 세력의 부상, 한족의 부상이라는 게 조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이제 건국신화는 뭐 이렇게 일단 넘어가십시다.
고기 운부터 이게 창조 신화라고 하는데 해석이 그렇습니다. 옛날 뭐 환인의 서자 환웅은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의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 삶이 태백산을 내려다보고 인간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이에 환인은 천무인 세계를 환웅해 주면서 파견을 다시 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 단군 신화가 단순히 금국 신화가 아니라는 걸 이제 표선을 하는 거죠. 그 하늘 소위 그 환인 환웅의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그 우주관 같은 걸 드러낸다는 거죠. 우주관 같은 것을 무슨 기독교식으로 천지 창조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뭐 환웅청이라고 그런 풍백 우사 운사 뭐 이런 건 뭐 하나의 그 뭡니까 세계관이죠. 세계관이고 이런 이제 곡식 수명 질병 형별 선화 이런 걸 다 주관하고 인간이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건국은 아닌 거죠. 근데 창조 신화인데 여기에 보면 우주관이라는 게 왜 이제 우리가 그 이거 무교에서 단군을 무조 이 단군을 흔히 뭐 무조라 하잖아요. 무조라 하거든요. 무조. 근데 이 소위 그 이 장은 샤머니즘적 우주관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샤머니즘적 우주관. 환인, 이것은 뭐, 물론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단순히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그 정복자죠. 그죠? 더 큰 정복자의 그 정복 과정이죠. 일종의 그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점점점 더 한반도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환인의 여기서 서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뭐 서자라 그러면 무엇을 서자라 그럽니까? 그 어머니가 정식 결혼하지 않는 이제 애를 두고 서자죠. 아버지는 있지만은. 근데 그런 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의 서자라는 것은 약간 그 환인 시대만 하더라도 이 북의 가부장 국가 사회가 완전히 된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모계 사회에 가까웠대. 모계 사회. 모계 사회라는 것은 그 가부장 사회와 달라 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큰 자식 그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놓으면 큰 자식들은 미리 독립을 해버립니다. 큰 자식들 미리 독립을 해버립니다. 마지막에 같이 사는 게 이제 말자예요, 말자. 그 많은 자식들 중에 마지막 자식을 데리고 이제 산다고요, 되게. 가부장 사회에 되면 왜냐하면 맏아들이 장자가 중요하거든요. 장자가 아버지를 계승할 힘도 있고 나이도 되고 그래서 장자를 존중합니다. 장자 보고 이 집을 지켜라 하잖아요. 소위 종손이라고 하잖아요. 종손. 나중에 그래 나옵니다. 종손인데, 모계 사회는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막내가 이제 부모하고 사는 거죠. 어리니까. 뭐, 요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자라는 것은, 뭐, 딱이 그렇다라기보다는 모계 사회적 어떤 흔적들을 보여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웅이 환인의 맞이였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뭐 보통 보면 가부장 국가사회는 맞이가 중요하죠. 왜? 제일 빨리 아버지와 가깝게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르고, 뭐 또 그 나이도 빨리 드는 거 나이도 빨리 드니까, 그 아버지를 이을만 하잖아요. 중요한데 여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환웅이 이제
세상을 구하고자 이래 쭉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려보내면서 천부인, 천부인에 대해서도 뭐가 천부인이냐 이런 뭐 학설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거 내가 왜 샤머니즘적 우주관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흔히 천부인을 뭐 이 거울, 그 다음에 방울, 칼, 이렇게 이제 말을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 저게 이제 무당 구도할 때 가장 이제 거울, 칼, 바늘, 방울, 방울, 이렇게 이제 그런 무구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게 아마 이런 그 천부인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우주론을 국가 신화뿐만 아니라 그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그 창조 신화인데 아마 기독교적 창조 신화와는 다른 샤머니즘의 우주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히 그 당군을 무조라고 하는 데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죠. 흔히 뭐 이 당군 신화를 두고 왜 이것이 이 그 세계 종교 당군 계통의 종교가 왜 세계 종교가 안 되냐? 세계 종교 그거 안 되었죠, 그죠? 이 민족 종교죠, 민족 종교. 이 민족 종교 쪽 이게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세계와 민족 이 차이가 있죠. 그 세계 종교가 되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여러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보편성. 이게 보편 종교죠, 그죠?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 당군 계통 당군 종교는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가 민족 종교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기독교와 비교하면 그 기독교는 유대교는 유대민족의 종교죠. 그 기독교는 세계화돼 있지만 유대민족의 종교죠. 말하자면 뭐 그 기독교 유대민족의 유대교, 한민족의 당군교. 이런 정도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당군계통의 종교가 세계 종교가 안 된, 것은 마치 유대교가 이제 유대교와 같은 상황이죠, 그죠? 유대교는 나중에 이제 그 세계 종교가 되잖아요. 그 예수의 등장으로 세계적 보편성을 얻는 그 로마 치세를 활용한 로마를 경고하면서 세계 종교화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역사적 경우를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민족 종교죠. 그러나 이게 민족 종교라고 해서 어떤 나름대로 우주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만 이제 소용됐던 건 아니죠. 우주관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래에 건국신화로만 보는 이제 견해를 저는 뭐 창조신화적 요소가 있다. 근데 그 창조신화는 샤머니즘적 우주관에 따른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그죠? 천부인은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천부인도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제, 무교와 더불어서는 말했을 때는 그 거울, 방울, 청동 거울, 청동 방울, 뭐 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 그 360여 가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사실은 그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 뭐이그 상류유사뿐만 아니라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렇게 봤을 때 그 삼일신고 같은 경우 또 참전개경 바라보면 이제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됩니다. 아주 그 통치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우주관을 기초로 말하자면 거꾸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우주관을 기초로 샤만적 우주관을 기초로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그 창조 신화적 요소에 대해서 좀 앞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건국 신화로 이제 돌아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는 그 공과 범에게 이제 동굴에서 숯과 마늘을 주고 이제 너희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사실 공과 범한테 같은 말하자면 요구 과제를 준 것은 사실은 불공정하죠. 아주 간단히 불공정합니다. 곰은 본래 동굴에 사는 동물이죠. 간단히 말하면 곰이 얘기죠. 당연히 범은 견디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산천 초목을 돌아다니는 막 이리 날고 그 툰두라 지역에 있는 범하고 곰은 겨울 뭐 겨울잠에 대해서도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겨울잠을 자는 곰. 곰 본래 동굴에서 사니까 훨씬 더 곰이 뭐 당연히 이기게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곰이 그 낙착을 받습니다. 이에 곰과 범은 이것을 받으먹고 37일 동안 햇빛을 피하였다. 37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요즘 그 애를 낳으면 37이 지나야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게 37 일주일이 세 번 지나야 그래야 37이 21일이죠. 그 정도로 지나야 이게 그 인간이 될까 말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문화에 그냥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아마 요즘 우리 뭐 웅여라는 말은 뭐 곰하면 웅여잖아요. 웅남하는 거 없죠. 웅남 얘기 들어봤습니까? 웅여죠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신화적인 습성, 신화의 얘기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화라는 것은 신화가 역사보다 장점인 게 많아요. 역사는 그 역사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외울 수도 없잖아요. 신화는 사실 이게 시와 마찬가지예요.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고 그냥 머리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아주 편리하죠. 사실 신화체로 역사를 써놓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마치 우리가 노래로 뭐 어떤 노래로 스토리를 그 입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신화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역사는 거꾸로 말하면 신화가 되어야 제대로 역사 구실을 하는 거죠. 역사책 볼 때만 역사 구실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화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신화화 되어야 그게 바로 그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래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곰은 또 왜 여자의 몸이 됩니까? 이건 바로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한 천과 지에서 그 지의 입장에 있다는 거죠. 환웅천왕 세력이 남자 입장, 정복자 입장이고 여기는 무슨 피정복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막 간택당하는 입장이죠. 간택당하는 입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웅녀가 됐는데 다시 또 이제 빌어가지고 혼인해서 살 사람이 없었다. 날마다 단수 밑에서 아기 베기를 주문하고 기원했다. 환웅이 마침내 잠시 변하고 혼인하여 잉태하게 아들을 낳았다.
요건 좀 재밌죠? 아, 이 참 재밌는 게 보통 보면 남녀가 만나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 그 잉태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그 남자를 하늘과 관련 지어가 천인이다. 무슨 천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가 잉태하는 경우의 이야기죠. 그런 얘기는 뭐 부재기수로 많습니다. 기독교에도 있죠. 기독교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뭐 마리아의 그 무염수태는 어떤 그 오염되지 않은 하자가 없는 그런 수태, 그 하늘의 수태라는 거죠. 여기도 바로 그런 게 있죠. 환웅이 마침내 잠시 변화해 그와 혼인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그 하늘이 남자 가도 땅이 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해서 그 자식을 낳는 게 그게 생물학적인 법칙 아닙니까? 법칙. 그러나 신화는 그 소위 남자의 입장을 하늘로 바꿔보는 겁니다. 하늘로 바꿔가지고 신화를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역사가 되죠. 그죠? 남자 입장을 하늘로 바꾸면 신화가 되고 하늘의 입장을 남자로 바꾸면 역사가 되는 거죠. 그죠? 신화와 역사에서 그 교체하는 거.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있는데 남자의 입장을 하늘로 바꾼다. 또 남자의 입장을 정복자로 바꾼다. 이게 다 같은 거죠. 하늘이나 정복자나 다 같은 그런 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국 이제 단군을 낳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당군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쭉 나옵니다. 그는 1500년 동안 나라를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텐데 이때 당군이란 게 혼자 당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그 군왕의 이름이죠. 몇세 당군 이런 거죠. 그죠? 옛날에도 이것조차도 뭐, 한 왕으로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 오래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군은 저건 그때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왕조. 1세 당군, 2세 당군, 뭐, 3세 당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1500년 동안 왕조를 이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또 그 아까 그 당군조선의 그 건국연도 그다음에 그 속에 이제 당군이 단순한 건국 신화가 아니라 샤머니즘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신화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고음이라는 게 사실은 고음료 아닙니까? 고음. 뭐. 웅녀잖아요, 웅녀. 고음이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 사람인데, 이제 여자죠. 여자가 돼가, 이제 이쪽에서 당군을 낳았잖아요. 당군을 낳는데, 출발은 곰에서 했어요, 곰에서. 출발은 곰에서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당군은 산신이 되었다 이래 되죠. 그러면 출발인데 그 산신이란 게 쉽게 말하면 요즘 뭐 우리가 산신은 뭡니까?
산신이 되었다는 건 호랑이죠. 우리 뭐 산신령 가면 호랑이 산신령이죠. 곰 가지고 산신령 하는 데는 없죠. 그래서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심볼 상징인데 왜 돌아갔을 때는 이제 이 산신령이 됐냐? 산신령이 됐냐? 산신령이죠. 산신령. 산신령이다. 산신령이 호랑이 됐다. 이게 또 재미있어요. 말하자면 그 이 역사적 과정의 전개에서 처음에는 곰이 유력했죠. 곰이 유력했는데 아 돌아갈 때는 산신령이 돼버렸어요. 산신령이. 말하자면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한 그 요나라를 이야기 당고 요나라를 이야기하는 데서 배달국과 당군 조선 사이에 아 정치적 판도의 문제, 동이족과 한족 간의 정치적 판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은 웅녀로 해서 웅녀가 당군을 나와서 이제 이 곰이 간택이 되어가지고 환웅한테 간택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당군이 그 치세를 다 끝내고 돌아갈 때는 이제 산신령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그 신화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신화를 얘기할 때 흔히 신화소, 신화 신화 소울 뭐 흔히 뭐 신화소 신화 요소란 뜻입니다. 요소 신화소 여기 이제 모티브를 하게 모티브 신화적 모티브가 되는 거죠. 이게 해석에서 뭐 어떤 많은 그걸 함의를 하고 있다면 모티브 모티브가 이거 있나 모티브 아, 흔히 그 신화소가 있는 신화체는 신화체의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면요 사실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압축합니다. 압축하거나 은유합니다. 은유. 이 원래 압축과 은유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흔히 메타포라 그러죠. 이 메타포를 활용하는 이제 그 기법을 많이 씁니다. 압축. 근데 여기서 저는 그걸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시간과 공간이 많이 압축되어 있구나. 말하자면 공과 범이 있는 공간 또는 이제 고조선을 건국할 때의 입장과 이제 고조선 말기의 입장 이게 이제 같이 그 스퀴즈 됐더라 압축돼 있다는 거예요. 압축.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당군 조선을 말할 때 시작과 이제 끝이죠. 이제 시작, 이제 말기, 끝. 이것이 시작과 끝이 좀 그 말하자면 동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그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곰에서 범으로 권력이 이동됐다 보는 겁니다. 권력이. 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보면 이 곰이라는 것은 원래 곰은 이제 서식지가 말하자면
뭐 북극 옷은 요즘도 북극 꼽아요. 북극에서 뭐 사실 이제 따뜻한 지방에도 많이 갑니다. 전지구죠. 전지구. 전지구적인데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북극에 가까운 거죠. 북극에. 뭐 흔히 우리가 북극곰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러시아를 말할 때 뭐 붉은 곰. 러시아는 뭐 곰처럼 살아요. 가보면 막 그 러시아 아파트 가면 완전 그 토치카 같아요. 동굴 같다고 실지. 아파트 겉으로 아파트인데 들어가면 하도 춥기 때문에 난방을 이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완전 굴처럼 그냥 벽을 쌓는 겁니다. 창은 이중창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도 그렇죠. 북극곰이죠. 비록 곰이라는 게 전지구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이제 특히 특징적으로 말하면 북극곰이라죠. 말하자면 곰 신앙이 주가 됐을 때는 생태학적으로 좀 더 북쪽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쪽에. 근데 범 신앙으로 보면 이제 범은 어떻게 됩니까? 범은 말하자면 그 타이거 지역이죠. 타이거 지역, 뭐 산림 지역이죠. 타이거 지역. 산림 지역이죠. 그죠? 산림 지역. 그러니까 그 위도상 내려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우리 그 민족이 북쪽에서 자꾸 중심 남쪽으로 중심 이동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중심 이동. 이 단군 신화 여기 속에도 그걸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중심 이동. 그래서 단군 신화 보면 이제 그 원래 이 곰이라는 게 원래 요즘은 뭐 백수의 왕하만 흔히 뭐 사자 이야기하잖아요. 사자. 백수의 왕이 사자가 된 거는 말이죠. 불교나 기독교 영향이 큽니다. 원래는 이제 백수 왕이 곰이었어. 곰이 이제 백수의 왕이었죠. 백수의 왕이었어. 왕. 유라시아 대륙 전체 보면 이제 백소의 왕이라는 게 되게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찾아보니까 곰이라는 토템은 비단 한민족의 것만이 아니다. 곰 토템을 가진 그 북방의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곰 토템은 한민족의 것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올라가면.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북쪽엔 다 곰 신앙이 다 있는 거죠. 그 당시를 중심으로 하면 백수의 왕은 곰인 거죠. 백수의 왕은 곰이라는 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신. 곰이라는 게 신. 곰은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 흔히 뭐 이 곰이라는 게 뭐 이 감도 되고 발음상 감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감이 이제 이게 감도 되고 뭐 때때로 이 검도 됩니다. 검. 이게 한글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곰이 감도 되고 검도 됩니다. 검. 검이라는 것은 또 왕권을 나타내잖아요. 검. 칼검, 왕검. 이게 전부 다 통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권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권력. 그래서 그 곰의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메타포 해석을 할 때 곰, 감, 검, 이게 권력이고 이건 바로 신이라는 거죠. 신.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요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는 고맙습니다가 곰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신한테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잘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고 일본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고음이나 고음에서 나온 고맙습니다를 감에서 나온 감사합니다는 똑같은 거예요. 일본 문화하고 그 한국 문화는 사실은 올라가면 원조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검이 되고 왕금성 할 때도 이게 다 이 뜻이거든요. 검이 권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당군신하고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그러고 그 곰이라는 것하고 범은 또 역사적으로도 조금 그 차이가 납니다. 곰은 대개 흔히 뭐 구석기에서 뭐 신석기적 상징이죠. 범은 이게 뭐 예, 청동기, 철기. 이게, 곰은 구석기, 신석기를 상징하고, 뭐, 구석기, 그, 실제로, 그, 곰이 발굴된 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있습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그, 알프스에, 드라헨로흐라고, 그냥 알프스. 올라가면 알프스 산 쪽에 있는 그 드라헨로흐라는 유적이 있어요, 유적. 이게 유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위 인간은 그 소위 구석기 중기가 이제 무스테리안 식이라고 보는데 그 무스테리안 식 그 석기 그러니까 뭐 이제 잘 갈아지지 않은 석기죠. 그냥 깨뜨린 그 타재 석기와 함께 곰의 두개골이 발견돼서 이게 1919년에 발견됐는데 이걸 그 같은 층에 지층에 뭐 식물군하고 이렇게 연도를 해보니까 이때는 뭐 BC 쓸 것도 없어요. 12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 사이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대가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곰은 그런 정도로 그 이제 그 오래된 이제 토템입니다. 저게 곰이 말하자면 굉장히 오래된 토템이죠. 연도가 이게 그래서 그 구석기 유적지 같은 데 보면 이제 곰을 그린 그 곰을 사냥한 그림 같은 것도 이제 그려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곰에서 범에 이르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곰은 더 고대고 상대고 범은 이제 아래쪽으로 하대 우리와 가깝죠. 그런 쪽이 청동기 철기라는 걸 뭐 대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대한 해석을 인류학적인 지식과 또 토테미즘을 해석하는 그 해석력과 이런 것들이 결부되고 중국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그 아이덴티파이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군 신화는 그 신화가 아니라 역사죠. 단지 신화체로 쓰여진 역사이고 그 상징적 언어 속에서 숨어 있는 역사를 우리가 충실하게 발굴할 때 우리의 조상의 어떤 아이덴티티, 누가 우리 조상인가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당군 신화의 해석은 보다 더 활발하게 신화학적 해석, 고고학적 해석, 인류학적 해석이 가미되어야, 추가되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장황하긴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하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문장들이라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비약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곰과 범의 사이, 또 그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과, 그 단군 신화 속에서도 우주론이 있다, 그게 샤머니즘적 우주다, 아 그런 얘기를 추가하면서 건국신화는 뭐 물론이고, 그래서 이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어떤 그 일제 식민사학들이 그 비하한, 무슨 거짓말처럼 이렇게 비하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제대로 신화학으로 뭐 이렇다라는 걸 이제 역사적 역사임을 신화학으로 증명을 해야 돼. 신화가 아니다 이런 식은 그냥 말이 안 돼. 신화학으로 그게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줄 때 식민사학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단군 신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